안녕하세요. 려덕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용실에 가가지고 머리를 한번 하고 왔어요. 아주 그냥 머리에다가 돈을 발라가지고 더 나이 들어졌어요.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은 다크플래시에서 요즘에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을 출시했는데 요 케이스들 중에 하나, 여기 보이시는 워터스케어5 케이스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 아 머리 이리 오시죠. 먼저 외형입니다. 제품의 크기는 높이 441mm, 그 다음에 깊이 403mm, 너비는 192mm로 일반 미들타워 사이즈 제품이에요. 너비는 약간 좁을 수 있어요, 미들타워 치고는. 그리고 전면부는 보시는 것처럼 강화유리로 되어 있어요. 강화유리의 이 양쪽 사이드 쪽은 에어홀이 위치해 있어서 이제 내부 공기를 빨아들이는 구조로 되어 있긴 한데 여기 통풍구가 너무 적어가지고 너무 이 공간이 좀 좁아가지고 그다지 뭐 효율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대부분의 케이스처럼 전원, 리셋, 그리고 USB 3.0, 2.0, 그다음 오디오 단자 이렇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렇게 먼지 필터랑 그 다음에 추가 쿨링팬을 장착할 수 있는 에어홀이 있고요. 케이스의 왼쪽 부분은 PC 내부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풀 아크릴로 되어 있어 가지고 튜닝 효과를 볼 수 있겠고요. 오른쪽은 그냥 철판이에요. 철판인데 가격대가 3만원대 초반이기 때문에 두께감은 없지만 뭐 샷시 떨림이나 이런 게 심하지 않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후면 쪽을 보시면 여기는 백패널 장착부가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하단 파워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하단 파워 서플라이가 이제 위치하는 요 아래쪽에도 탈착식 먼지 필터가 제공되고 고정 발판이 이렇게 4개가 있네요. 이제 양쪽 판을 열어서 케이스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케이스 내부를 보시면 요쪽에 있네요. 여기에 조립 설명서, 이렇게 케이스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여기에 조립에 필요한 나사들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워터스케어5 케이스는 전면에 120mm 쿨링팬 3개, 후면에 하나, 총 4개의 120mm RGB 쿨링팬을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요 상단 쪽에도 2개, 파워 챔버 쪽에도 2개, 총 4개의 쿨링팬을 추가로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 8개의 쿨링팬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요 상단이나 파워 챔버 쪽에 사용될 그 쿨링팬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크플래시 고객센터 쪽에다가 문의하시면 동일한 쿨러를 아마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전면부 쪽에 요쪽에 120mm, 240mm 라디에이터를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후면에도 120mm짜리 순행 라디에이터가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최대 340mm까지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3팬으로 구성된 하이엔드 그래픽카드들이 보통 330mm 정도 되니까 이쪽에다 전면 라디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별다른 간섭은 없을 듯 해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장착 가능한 공랭 CPU 쿨러 높이가 157mm라서 공랭 쿨러 사용하시는 분들은 은근 뭐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을 듯 합니다. 이제 후면부 선정리 공간을 볼게요. 얘는 여기 보시면 선정리 공간이 굉장히 좀 협소해요. 이쪽에다가 아마 선정리를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사이드 판넬이 이렇게 배불뚝이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요만큼의 선정리 공간을 확보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다가 선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선정리 홀도 없어. 선정리 홀도 없네요. 케이블 타이 고정 요 홀도 이렇게 지금 4개 말고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요런 부분은 굉장히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스토리지 베이 같은 경우는 요쪽에 SSD 하나, SSD 2개,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하드 전용 베이에요. 여기다가 하드만 2개, 그래서 SSD 2개와 하드 2개를 총 4개의 스토리지를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의 외부와 내부를 다 살펴봤으니까 이제 제가 가서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조립을 하고 와서 어떤 모습일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립이 끝난 상태인데요. 제가 지금 옷이 바뀌었죠. 어제 조립을 다 하고 영상을 마무리를 딱 하고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저희 밀려있는 조립들이 많아서 그거 먼저 이제 조립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어제 그냥 집에 갔다가 오늘 또 퇴근해서 일 다 하고 아직
저쪽에 보면 또 많이 남아 있어요. 그것들 다 조립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부랴부랴 조립을 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조립이 완성된 모습이에요. 이렇게 지금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전원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어떤 모습일지 보여드릴게요. 정면은 이렇게 블링블링해요. 내부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측면에서 봐도 아주 예뻐요. 뭐 디자인적인 부분은 사실 뭐 나무랄 데가 없어요. 선정리나 이런 부분들, 요 배불뚝이 같이 이렇게 튀어나온 요 공간에다가 케이블들을 이제 정리를 해놓으면 되기 때문에 케이블 정리도 뭐 그다지 뭐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워터스퀘어 5 케이스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잠을 못 자가지고 너무 피곤해요. 지금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초췌해졌어요.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